잘 듣고요. 우리 정인이가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재판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탄원서를 집어넣은 겁니까? 네? 탄원서요? 예, 선처를. 그 양부모에게 아니요.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탄원서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글쎄요, 그거는 뭐 가해자를 옹호하는 무리들이겠죠. 뭐 그 친족들 아니겠습니까? 그 듣기로는 그쪽에 그 양부모 측에 그 양부모의 부모가 경영하는 교회 신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 있는데 그런 정보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팩트로 그게 전해진 건 없고요. 카더라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안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원에서 여기까지 서울 양천구까지 오셔가지고 애초에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언동설안에도 이곳을 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지금 변경해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법은 상식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또 전문가들이 이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도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원하고 그 인정, 저 입증을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살인죄로 그 수사가 기소가 되든 공소장 변경이 되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들은 애초에 이게 양천경찰서에서 덮어질 뻔한 사건이 우리 아동학대 방지협회, 창원에 있는 아동학대 방지협회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공론화됐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아이의 가엾은 사연과 그리고 이 부실한 대응, 무능력 그리고 이 모든 바꿔야 될, 개선해야 될 이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 정인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동 학대 방지협회에서 그 진정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지금 범국민적 운동으로다가 전개를 했는데요. 지금 그 진정서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때 집계는 법원이 하는 건데요. 이게 전산으로 집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어떤 기자님의 말에 의하면 뭐 하루에 몇만 통이 들어오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 2002년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는 들었어요.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양천구 소재 그 남부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 우리 정인이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가명인데요.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양부모의 그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 양부모 재판은 10시 30분에 열리지만 1시간 전인데요.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그 지역 주민 또 서울 시민들이 정리의 이 사망을 애도하고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양부모를 그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들끓는 민심이 오늘 이 서울 남부지법 앞을 완전히 메우고 있는데요. 참 부끄러운 사실은 길을 막아주지 마세요. 예,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고요. 그 경상남도 소재 창원에 있는 아동학대 방지협회 그쪽의 회원분들이
엄동설안에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그런 강추위 속에서 계속 피켓 시위를 하고 양천경찰서를 가서 따지고 검찰에 가서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그 혐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고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님께 엄한 중형을 내려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동방지협회를 중심으로 그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처를 바란다는 그러한 상당 무게한 그런 진정서도 들어갔는데요. 양부모가 운영하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 선처를 그 바라는 그 탄원서도 이 접수가 되면서 이 사회 들끓는 공분과는 정반대의 양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 납치고 여기는 지금 시민들과 화가 많이 난 시민들과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지금 양모모의 그 혐의 내용은 아동학대죄인데요. 아동학대치사죄인데 지금 여기 시민사회단체에는 살인죄로 기소를 하라는 겁니다.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표출이 되면서 이 검찰의 공소장이 과연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이 될 수 있는가 여부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는 이 파란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마스크 착용 단속반, 즉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그러한 행정당국의 그런 지도단속이 지금 같이 변경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버지도 공대증 아니시는 아니에요. 이런 그런 구간들이 좀 더 신속성을 갖고 아이들 문제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